40대부터 70대까지 재물은 폭등할 관상. 복덕궁과 이곳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40대부터 70대까지 재물은 폭등할 관상과 그렇지 못할 관상을 복덕궁, 천이궁, 지례궁 등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복 아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복덕궁인데요. 눈썹 끝부분의 위, 이마의 가장자리를 가리키는데요. 얼굴의 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12궁 전부와 연관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특히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직장운과 재물운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잘생긴 복덕궁은 무엇일까요? 옛날 벼슬아치는 머리에 꼭 이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예, 사모관대이지요. 훌륭한 복덕궁은 사모관대와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로 판가름이 납니다. 첫째는 넓을 것, 둘째는 높이 솟을 것. 한마디로 알찬 복덕궁은 사모관대를 썼을 때의 모양새가 나게 됩니다. 복덕궁이 적절히 튀어나와 수려한 모습을 갖추면 승진을 잘하거나 큰 명예를 얻는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사업 수완이 좋고 사업 규모를 크게 키우게 됩니다. 능력이 있고 빨리 그리고 크게 출세하면 당연히 재물운도 좋아지겠지요. 즉 복덕궁이 높게 솟아오른 모양이면 재물운이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성격도 활발한데요. 어디를 가도 서글서글하게 말도 잘 붙여서 대인관계도 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생활력도 강하니 평생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날의 검이에요. 연세가 조금 있는 여성분들 중에 복덕궁이 발달한 분은 여장부란 소리를 꽤 들으셨을 겁니다. 현모 양처 팔자와는 썩 거리가 멉니다. 본인이 소질이 없기도 하고 그럴 팔자도 안 되셨을 겁니다. 오히려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생활력이 너무 좋아서 가정에서도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본인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맞는다면 고생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흉한 복덕궁 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 좁거나 복덕궁이 옆으로 비켜나 보이면 복이 부족한 편인데요. 이런 얼굴은 사모관대를 쓰면 오히려 얼굴이 더 비류해 보입니다. 복덕궁이 푹 꺼져 있으니 태가 안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높은 직책은 못 따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복덕궁 자리가 색이 어두우면 초년에 고생을 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이 난다. 복덕궁은 다른 12궁과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복덕궁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러 부위를 함께 관상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마궁입니다. 다른 말로 천이궁이라고 하는데요. 복덕궁의 바로 옆이자 눈썹의 끝입니다. 통상 복덕궁을 볼 때 함께 보아야 하는 관상 부위입니다. 말 그대로 영마, 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변화가 얼마나 잦은지 보는 곳인데요. 1년이 멀다 하고 이사를 하는 분, 직업이 계속 바뀌는 분, 고향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해외로 떠돌게 되는 분, 거울로 영마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뼈가 움푹 들어가 있다면 영마가 강하다고 봅니다. 거주지나 직장이 계속 바뀔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조건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마궁의 색깔이 나쁘면 흉한 것으로 봅니다. 거무튀튀하게 색이 탁하면 실수가 잦고 또 사기를 자주 당하여 손실을 보고 특히 사고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멀리 여행을 떠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역마궁에 난 상처는 아주 흉한 관상으로 보는데요. 이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동수를 악재라고 봅니다. 잠을 자기는 서울에서 잤는데 눈을 떠보면 부산이라 하루가 멀다고 환경이 바뀌니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반면에 역마궁이 아무 흠이 없고 깨끗하며 옅은 분홍기가 돈다면 매우 길한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장거리 여행이 득이 되어 많은 기회를 얻고 행운을 건진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분홍색을 넘어 좀 붉다 싶으면 또 서서히 흉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열을 받으면 얼굴이 붓게 되지요. 역마궁 자리에서 핏빛이 돌면 심리적 압박감이 큰 상태라는 것인데요. 관상학적으로는 가족이나 친척 간의 갈등이 많다고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렛궁인데요. 눈과 눈 사이 코의 뿌리입니다. 재물복, 처복, 자식복, 건강상태까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지렛궁은 적당히 높고 뼈대가 단단하며 뽀루지나 점 따위 없이 깨끗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또 재물운과 연관이 있어서 코의 뿌리가 단단하면 재물을 담는 항아리 또한 건실한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코가 튼튼하면 재물운도 좋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흉한 지렛궁은 너무 좁거나 움푹 꺼져 있는 것, 점이나 흉터가 있는 것, 가로주름이 있는 것입니다. 점은 남녀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요. 남성의 지렛궁에 점이 있으면 금전운이 폭삭 무너지는 것으로 봅니다. 40대 초반 중년에 접어들면서 금전운이 급격히 나빠져 재물이 숭숭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금전운이 궁색하니 부부의 금술도 나빠지겠지요. 만약 여성이 지렛궁에 점이 있으면 남편 복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남자 복이란 못된 놈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해 본인이 생계를 꾸리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렛궁 또한 색깔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지렛궁이 유난히 검거나 푸르거나 붉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분은 벌써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중년이든 말년이든 재물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운입니다. 건강이 따라줘야 돈이든 재물이든 챙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살 만큼 살다가 아프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환상을 지닌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은 팔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40대부터 70대까지 재물은 폭등할 관상과 그렇지 못하는 관상을 독덕궁, 천이궁, 지렛궁 등의 이치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